내가 소개팅 시켜줄까? 지난주 설레는 양파밭 소개팅을 했었는데요. 이장님 덕분에 사랑을 찾았죠. 여성으로서는 뭐 타의 추종 불허할 정도로 20년 넘게 자원봉사를 한 산청의 봉사왕입니다. 몸을 한 개지. 청가지 만가지 우리 것도 많은데 또 동네 어머니 것도 다 해드려야지 한 개는. 제가 이장님의 보조가 되면서 홀로 외롭게 지내던 이장님의 짝꿍이 됐는데요. 슈퍼맨 이수기 이장님의 일손 다 뽑겠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내리는 비 일단 좀 시려나요? 주긴 회장 말뚝에 노리가 들어와서 그랬는데 그 울타리 좀 해주면 안 될까? 아니 이장님 굳이 이걸 비 오는 날 치십니까? 비 안 올 때 치시지. 정인 회장님이 있을 때 쉬게 되지. 그렇죠. 내가 해야 될게. 그렇죠? 내가 놀라고 정인 회장님이 뽑으시는군요. 비가 와도 정인 회장이 있으니까요. 자, 비 오는 날은 이장님의 일을 하는 날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고구마 다 뜯어먹었다, 이거. 아이고. 마을 일하랴 봉사하랴 제때 설치하지 못한 울타리. 마을 일이 적은 비 오는 날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는 청년 회장 도움이 필요한 일이네요. 이 비가 내리면 그냥 있을 수 없죠. 평소에 음악 좋아하시나요? 자,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예! 1, 2, 3, 4, 4, 4, 4, 자, 우비 입어야 입장 가능한 울타리 클럽 오픈. 고라님 멧돼지 손님은 안 돼요. 앞으로 해도 이수기, 뒤로 해도 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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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 여기 정말 열정 넘치네요. 일 제대로 하기 전에 지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지치세요? 네, 스트레스가 아주 많으셨나 봐요. 정말 개장 이래 관객보다 저희가 먼저 지쳐서 폐장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랫동안 청년 회장이 쉽게 지치지 않는데. 지쳤어요. 저희 페스티벌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 외롭게 지내며 일을 하시는 이장님의 보조가 되어드렸는데요. 한 시간 만에 울타리 해결했습니다. 아우 큰일 하셨네. 자 이장님 이제 끝났으니까 들어가시죠. 안 내는데. 예. 들깨 모종은? 들깨 모종이 또 있다고요? 그래. 아 예. 잠깐. 아니 들깨 모종 잠깐 비가 오는데 들깨 모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들깨 비가 올 때는 심어놓으면 물을 안 줘도 돼. 심기만 심으면 돼. 예예. 예. 오늘이 기일이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청천벽력. 오늘이 들깨 심기 딱 좋은 날이라니. 비가 와서 시들지 않고 파릇파릇한 들깨. 덥지 않아서 좋다고 위로해 봅니다. 이장님이 비 오는데 고생했다고 선물을 주신다는데요. 어? 잠깐만. 이거 산삼꾼데? 집에요? 예, 집에서 이 꽃을 키우듯 산양삼을 키우십니다. 왜 이거 집에다 키우셨어요? 내 짐이 손님 오시면 다른 거 갑자기 오시면 드릴 게 없고 산삼 한 뿌리 드리면 아 손님 오시면 산양삼으로? 산양삼 한 뿌리씩 먹는 거군요. 그렇지 그렇지. 네 맛대로 꼽아봐. 어떤 산삼을 야 나 이런 적이 처음이다. 어떤 산삼을 먹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은 근데 볼 줄은 알아요? 무슨 모르죠 뭐 제가 본 적은 처음일 것 같은데 골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뭐 행복한 고민이죠 제가 이거 어? 나온다 집에서 신발 산삼 산삼 자 산배 건강 자 산에도 안 가고 집에서 산삼을 키웠다니요. 이장님의 힘의 원천이 산양삼이었나 봅니다. 음미하면서 원래 이 산삼 먹고는요, 이장님 잠을 한 시간 자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쩌고. 우리 마을에 할 일이 안 좀 더 남았는데. 많이 남았다. 산삼을 먹인 이유가 있었군요. 아 바쁜 이장님을 대신해서 보조를 해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좀 도와드리러 왔어요. 자, 아버님 좀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해가지고 저기 소 염을 끓이는 거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 네, 뭐 일단 소 염을 끓일 물부터 준비했는데요. 오래된 부뚜막에서 매일 끓이신답니다. 물이 안 붙을 것 같은데.
장작도 어디서 좀 많은 것 좀 꺼. 장작이 비에 다 젖어버려서 계속 불이 꺼지고 결국 아버님이 마른 장작 구하러 가십니다. 어서. 어유, 마른 장작 있네요. 장작 패는 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장작 전문가입니다. 네, 이걸로. 그런데 도끼 대신 등장한 대형 망치. 대형 망치로 정을 두드려서 장작 패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이렇게요? 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데요. 예상대로 실패! 아이고! 이때 아버님이 뭔가 만드십니다. 아니, 근데 이거 청년회장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이거 계속되는 요 실패에 아버님의 톱질이 빨라지고 있죠? 수많은 망치들 끝에 정이 나무에 박혔습니다. 아, 근데 이게 20분 만에 드디어 주동광이 났지만 이 속도로는 소염을 못 끓인다는 아버님. 아까부터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도끼였는데요. 도끼만 있으면 장작 피는 거 1도 아니죠. 믿음직한 이 자태 보십시오. 자, 제작자가 먼저 10원 보이십니다. 도끼가 잘 들어야 할 텐데 미동도 없는 나무. 믿었던 도끼의 발등 지키셨어요. 아, 저 도끼 맞죠? 자, 과연 도끼 제작자의 자존심은 회복될까요? 열심히 내리칩니다. 믿었던 도끼의 두 번째 발등 찍혔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흔적이 없죠? 청년회장이 좀 해봐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좀 망친가요? 왜? 어휴, 안 되겠는데. 그런데 나무에 안 박히는 이상한 도끼입니다. 예, 요걸로 그냥 해도 될까요, 이제? 그걸 하든지. 여상한 도끼와 작별하고 어느새 망치들의 적어 다시 장작 전문가가 됐지만 불 떼는 데만 한 시간 걸렸습니다. 아이고. 또 뭐 할까요? 호박 이거 맛있어요. 아버지, 호박은 근데 왜요? 그까 설거 끼려주고 다 호박 갖고. 아, 호박도 넣어요? 저주 맛있네. 호박 많이 담아올까요? 앵간이. 아, 앵간이요? 앵간이? 저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데. 네, 적당히 담아오라는 거였죠. 이거 부을까요? 속에다가? 네, 붙겠습니다. 그냥 부어요? 예, 붙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사료 대신 옛날 방식 그대로 소염물을 준비하신답니다. 호박하고 제발 세 가지 해주면 고기니까. 육질이 맛있죠. 불뚜막에서 두 시간째 불을 지켰는데요. 드디어 끓습니다. 여러분, 뒤지. 뒤져보세요. 연기에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완전 야, 매운 거 이거 참아봐야죠. 아우, 야. 한방 사우나 냄새네. 야.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소를 건강하게 키우려는 아버님의 정성입니다. 눈을 똘망똘망 뜨고 밥을 기다리는 모습 보니까 이게 또 마음이 아버님 마음이 사라지네요. 예? 네? 세 시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잘 먹네요. 야, 너 잘 먹는다. 너 잘 먹어. 아버지, 얘는 그 옛날 그 소처럼 호두를 했네요? 이게 난하거든. 아, 난하다고요? 세다고, 성격이? 아, 옛 방식 그대로 소를 키우며 길들이셨습니다. 아, 성격 센 애들은 요 호두를 하면은 친해져요? 오, 신기하네. 아, 저는 이거 소주 끓이는 게 작은 일 아니다. 와, 이렇게 쉬운,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쉽지 않네요, 우리. 다섯 마리의 소들이 건강하게 잘 크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소량의 양파 운반을 부탁하셨는데요. 와서 보니까 절대 소량이 아니었어요. 아유, 요 양파. 소량. 예. 그러면 요 양파를 네, 겨우겨우 실어서. 저다가 태워야 돼. 아, 그래요? 다 황수니까. 어머니, 양이 좀 적다고지 않았어요? 어머니, 미안하신지 아이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먼저 나가십니다. 아이고. 제가 갈게요. 어차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험 할게요. 혼자 싸우십니까? 큰일인데. 아니, 어차피 또 하다가 저 안 되면 또 한 번 카메라 놓고 달려들어야죠. 너무 그쪽을 보면서 얘기하시는데. 잘하시겠는데, 보니까. 그렇죠? 예. 혼자서 3개씩 들어오네요. 잘하시겠는데.
덩치값 좀 하는 카메라 감독. 결국 저의 고초가 되었죠. 무거운 몸짓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세 번을 왔다 갔다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드렸습니다. 어휴, 이게 만만치 않은 양인데요. 예. 자, 이제 비도 그치고 91세 남가비 어머니 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다리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잡초를 제거해드렸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난주에 이어 또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남가비 어머니의 동서입니다. 옆집 사셨죠? 예, 예. 혹시 어머니도 약 뿌려야 돼요? 아, 뿌려야 어머니. 그런데 이때 그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연락 한번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니, 요 되는 순간 저는 이 마을에 그냥 남는 거예요. 과연 모두의 바람대로 교동마을의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한테 어머, 아 이거 어? 제가 예. 별로예요? 간단하죠? 대화입니다. 우리 아정 제주에서 마침 또 슬퍼할 겨를도 없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슬픔은 일로 극복하고 맞습니다. 어디다 칠 건데요? 네. 간담하고 사과나무하고 나는 약이 어떤 게인가 모르니까 네. 좀 사다가 좀 쳐줘야 되겠어. 아, 사고 올게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필요한 농약을 구하기 위해 시장으로 가봅니다. 저는 6시 내 고향의 청년 회장입니다. 아 사장님, 너 카메라 보셨구나. 갑자기 거울을 급하게 딱딱딱 만지시고. 저 감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네. 나무에 칠 거라고 하는데 뭐 쳐야 돼요? 제가 PLS에 맞는 네. 약을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PLS요? 네. PLS 기준대로 우리가 농약을 살포를 하면 네. 사람이 그 농약을 살포한 그 작물을 먹어도 네. 미치는 해가 아주 우리 건강에 미미한 부분이에요. 중요하죠. 평생을 네. 그 농약을 간접적으로 섭취가 돼도 문제 네.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려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기준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농사로라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병해충 명이라든지 작물을 아 저기 들어가면 다 설명이 있는 거죠? 아, 네. 여기에 등록된 약재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 이게 예, 이런 약에 대한 농약 정보 초보여도 배울 수 있는 이렇게 하면 관련된 작물이나 병해충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약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농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약 사왔습니다. 여기 이제 살균제 여기 가득이 10ml. 요거 이제 벌레들 충제, 살충제. 설명대로 두 개 다 섞으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젊은 사람이 옆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껌생껌사는 뭐예요? 아, 껌껌이. 91세의 남가비 어머니와 동서지간인 정기호 어머니는 약 치는 것도 똑같이 하셔서 올바른 농약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렸는데 아. 갑자기 이장님이 또 찾으십니다. 땀만은 나 뭐 머리 염색도 해주고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보셨구나. 보셨어. 보셨어. 아, 어머니도 보셨어요? 우린 다 봤지. 아 그래요? 인기에 힘입어 교동살롱 개업합니다. 됐죠? 비용 절감을 위해 보자기 대신 신문지로 이렇게 쓰고요. 마을 일과 봉사하느라 염색할 시간도 없던 이장님의 헤어 미스터 손 원장이 멋지게 해드립니다. 오, 공지까지 오늘은. 아, 요즘 너무 시집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면사포 대신 비닐. 예, 이렇게. 염색이 되는 동안 교동마을 우리 또 솔로 어머니들 시집 가실 수 있게 네일 아트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원장 믿어보세요. 솜씨가 느는 것 같아요. 10년 정말 정강해 줄게. 치즈 달면 정강해 줘. 아, 얼마나 좋으셨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마을에 와서 너무 행복했고 진짜 내가 하늘 일을 다 해주고 가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언제든 거기 있으면 꼭 찾아와요. 일 안 시키고 만난 거 많이 해줄게요. 자, 다시 뵙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세요.